안녕하세요. 허명입니다. 저는 세계녹색기후기구 문화힐링 여성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여성지도자 본부 설립 및 여성지도자 박미혁 대표님 겸 의장님의 늦으나마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정수일 대전 여성본부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의장님께도 축하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후손이 영원히 살게 될 지구의 환경물을 보호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는 일은 세계 녹색 기후 기구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기구인 세계녹색기후기구의 활동에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활에너지 소모를 감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구환경은 급속도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 확보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바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녹색 기후 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세계 녹색 기후 기구의 목적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지구 환경 보호라는 중대한 일에 동참을 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글로벌 여성 지도자 본부 설립과 박미경 대표님 겸 의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정수일 의원님 그리고 두 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많이 발전해서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